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홀릭의 폴드랑입니다. 2021년 9월 28일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 고민거리 한 가지 해결해드리고자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실전용 배치를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횡단샷 감각이 좋다면 횡단샷도 공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득점 확률은 그닥 좋다고 할 수는 없죠. 폴드랑도 단번에 성공할 자신 없습니다. 또는 안쪽으로 긴 옆돌리기도 공략 가능하겠지만 두께가 너무 민감해 역시나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두께 공략이 가장 무난한 바깥쪽 옆돌리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공략이든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3쿠션 지점 찾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배치에서 옆돌리기 공략 시 3쿠션 지점 잡기가 은근 헛갈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다잡기 위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반적 상황인 나의 위치라면 짧은 옆돌리기 기준 앵글라인 값으로 읽어주면 되겠지만 큐볼 위치가 가라면 왠지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죠. 맞습니다. 가의 위치는 대충 봐도 하단 당점으로 끌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큐볼에 걸리는 회전력이 일반적 상황보다 훨씬 강력해진다는 뜻이며 구질 자체가 스핀샷 성향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질이 스핀샷 성향으로 바뀌었으니 3쿠션 지점 반사각이 길게 뻗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 단단히 붙들어매 주십시오. 폴드랑이 수없이 쳐봤지만 절대 길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스핀샷 성향의 강력한 회전력은 1, 2쿠션 앵글라인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그 거리를 진행하는 동안 거의 모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시고 과감히 공략해 주십시오. 폴드랑표 심플 옆돌리기 시스템이 처음이시라면 오른쪽 상단 링크 탭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심플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3쿠션 지점 15입니다. 25의 절반 값인 약 7이 1쿠션 값이죠. 하지만 1표적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1쿠션 값에는 보정값이 추가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현 상황은 40 안쪽이므로 무조건 마이너스 2의 보정값이 추가됩니다. 계산이 복잡한 만큼 결과는 확실합니다. 최종 1쿠션 값은 5입니다. 사실 귀찮을 뿐이지 이쯤은 정말 간단한 계산이죠. 분리각 63도입니다. 참 난감한 분리각입니다. 끌자니 넘칠 것 같고 안 끌자니 모자랄 것 같은 딱 그런 분리각이죠. 우리를 고럽스럽게 만드는 이 녀석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실패 원인은 이 분리각을 하단 당점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단 당점 사용 안 됩니다. 빠른 스트로크 속도에서 끌림 컨트롤 정말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강한 타격감을 얻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두께 2분의 1, 사용 당점 3시 3팁, 거기에 강력한 타격감입니다. 스트로크 깊이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황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상황이죠. 짧은 옆돌리기 기준 앵글라인 대로라면 20에 70, 30에 80이죠. 하지만 득점 앵글라인은 20에 80으로 뒤돌리기 앵글라인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들어야 할 1쿠션 분리각은 72도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력한 타격이라도 중단 당점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분리각이죠.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껍게, 당점은 4시 2팁입니다. 바로 이 조건에서 큐볼에 걸리는 회전력은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3, 4쿠션 각도가 뒤돌리기 앵글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입니다.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분리각 60에서 65도는 중단 당점에 강력한 타격으로 충분히 만들어지는 분리각이며, 이때는 거의 짧은 옆돌리기 기준 앵글라인 값을 갖습니다. 하지만 70에서 75도의 분리각은 하단 당점을 사용해야 하므로 무조건 뒤돌리기 앵글라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만들어야 할 분리각이 몇 도냐를 정확히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폴드랑도 널뛰기입니다. 분리각 각도 읽는 연습을 게을리한 때문이죠.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러닝 타임이 남는 관계로 하나 더 풀고 가겠습니다. 1표적구가 쿠션에 철퍼덕 들러붙은 상황입니다. 오른쪽 옆돌리기 공략 가능하지만 키스 컨트롤 까다롭죠. 득점 확률 그닥 좋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운이 좋았을 뿐이죠. 강력한 타격이 자신 있으시다면 왼쪽으로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득점 확률 훨씬 좋습니다. 두께 약 4분의 3, 사용당점 8시 2팁입니다. 오늘도 폴드랑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